만약에 한달 안이나 1년 안에 지구의 큰 소행성이 직격할 확률이 높아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대중한테 알릴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거의 하루 종일 디베이트를 해요. 대중들한테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알려야 된다. 아니다. 혼란을 일으켜서 안 된다.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없어요. 없지만 매년 그걸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어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천체는 뭐 지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살고 있고 아마 또 제가 평생 지구를 못 벗어날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뭐 대기권 근처에만 돌아다니지 우주로 나갈 것 같은 건 아무리 이제 젊은 세대들이 나갈 것 같아서 저는 여전히 이제 제가 태어났고 살고 있는 지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주 짧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주 평화를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치 만화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임무인데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그 우주에서 시작되는 위험들이 꽤 있습니다. 자연우주물질의 위험, 인공우주물질의 위험 등이 있어서 그거를 잘 대응할 수 있게 만든 조직입니다. 생긴 지는 한 10년 가까이 됐고요. 현재 정부의 그런 요구나, 그다음에 국제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강의로 하면 뭐몇 시간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1957년 우주개발을 시작한 이후로 저희가 거의 뭐 8,000개가 넘는 인공우주물체를 발사를 했습니다.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우주탐사선이라든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잘 올라가서 활동하면 되는데 아무튼 사람이 만든 거고 이제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5년 또는 15년, 20년 지난다면은 수명이 이제 끝나고, 그리고 이 궤도 수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궤도에 있을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요. 그래서 쉽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공기의 저항을 받아서 결국 이제 지상을 추락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위험이 하나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든가. 그런 일이 사실은 매일매일 있어요. 작은 소행일 경우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행성이 굉장히 커서 지상에 있는 그 생명체라든가 이뭐 인공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데 파괴를 할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있었던 그 러시아의 그 첼랴빈스키의 약한 10m급 그 소행성이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사망자는 없었지만 한 1,500명이 넘으신 분이 아주 중상 경상을 입었고 그다음에 가옥이 한 7,000채가 파괴가 됐어요. 저희가 이제 그 20세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어도 잘 몰랐었을 거예요, 분명히. 20세기가 들어서고 21세기 되면서 과학과 기술적인 것이 많이 발달하면서 아 이게 소행성이구나 또는 해성이구나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적어도 100년에 한 번은 일어나네 또는 50년에 한 번은 일어나네 이런 일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 2013년도에 첼랴빈스키 그 소행성 충돌 사건도 그로부터 약한 100년 전에 그 시베리아의 퉁구스카 지역에 그보다 훨씬 큰 폭발이 있었어요. 그 해성이나 이제 소행성으로 추정되는데. 이게 뭐 인간이 만든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겁니다. 다행히 고도 높은 상공에서 폭발을 해서 현재까지는 저희 인류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만약에 대도시라든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점점 모여 살잖아요. 옛날에 좀 흩어져서 살아서 그런 일이 그 확률이 적었는데 만약에 현재 모여 살고 있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 그런 것이 충돌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위험이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오늘 그 여기 오기 위해서 차를 몰고 뭐 이제 드라이빙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와 마찬가지로 지구 자체를 뽀갤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지구라는 거는 저희가 뭐 자꾸 이제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인공위성이 발사되고 우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구가 굉장히 왜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지구 자체도 굉장히 노병이에요. 우주의 역사가 137억 년쯤 된다고 하는데 지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45억 한 5천만 년쯤 나이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동안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우주의 격변을 버티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자, 그러면 지구상의 위험이라고 하는데 생물들도 그동안 벌써 생명체가 시작된 지가 거의 한 30억 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이 생명체들도 굉장히 많은 위험을 겪고, 뭐, 멸절, 다시 탄생,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살아남았어요. 인류는 지금 지구상에서 거의 갓난아기나 다름없어요. 인류가 뭐, 최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한 3, 400만 년 되나요?
그 지리학적인 나이나 우주의 나이에 봤을 때는 찰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주의 위험이라고 한 거는 실제적으로 인류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 정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아마겟돈 영화를 요즘 젊은 세대는 아마 잘 모를지도 몰라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 영화가. 그래서 그 아마겟돈에서 나온 그 지구로 다가오는 그 위협이 되는 것은 소행성이 아니고 혜성이었었어요. 혜성하고 이제 소행성이 좀 다른 거는 소행성은 고체로 돌, 철 이런 걸로 이루어진 거고 혜성은 얼음, 메세인 뭐 이런 것들 이루어져 가지고 태양열을 받으면 쉽게 기화를 해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많이 다르죠. 위협의 정도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한테 위협이 될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은 그 충돌 에너지 자체가 워낙에 커서 지구는 멀쩡할 수 있어요. 근데 지구 상에 살고 있는 우리 생명체라든가 인류는 굉장히 위험하게 됐죠. 만약에 그 아마겟돈에 나온 그런 혜성이나 소행성이 지구를 충격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충격은 상상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맛있는 맥주를 잔뜩 사다가 고기를 소고기나 돼지고기 좋은 걸 선별해서 집에서 이제 바베큐 파티를 열어야죠. 아마 제가 부른다고 해서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그래서 바쁘죠. 이제 내일 세계가 멸망하니까. 그래서 각자 저는 하여튼 저 혼자 만화 영화 틀어놓고 맛있게 먹고 체어를 보는 수밖에 없죠. 뭐 어디 뛰어다녀 봐야 소용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아마 일반인분들은 대부분 잘 모르실 텐데 그 전문가들은 국제 학회가 하나 있습니다. PDC라는 학회인데 영어로 이제 Planetary Defense Conference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지구 방위 또는 행성 방위 학회예요. 거창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출장 낼 때도 뭐 행성 방위 학회가 다 나오면 다들 가짜인 줄 알아요. 실제로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학회인데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면 주로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사가 거의 책임지다시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불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핵 물리학자들. 미국의 그 핵 그 연구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오크리지, 로렌스 리버모어 이런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하고 시험하는 그 연구소 분들이 대거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은 소행성의 충돌을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키네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물리적인 충돌에 의해서 얘를 밀어내거나 아니면 최후에서는 핵밖에 없어요. 자, 핵폭탄이라고 하는 거를 지구 표면에서 터뜨리면은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레디에이션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그다음에 열 폭풍이 일어납니다. 대기권에서 폭발하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사되는 순간 여기 있는 그 공기나 이런 것들이 다 폭풍처럼 번져나갔다 폭풍처럼 다시 밀려들어와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우주에서는 공기가 없잖아요. 순전히 핵폭탄의 레디에이션, 방사 에너지만 갖고 얘를 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핵물리학 하시는 분, 특히나 이런 핵폭탄에 관련해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서브젝트예요. 다른 테마고. 하지만 가장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수단 중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 꼭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매번 시나리오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타격하는 시나리오도 한번 했었고요. 일본을 타격하는 시나리오도 했었고 태평양에 떨어질 때 어떻게 할까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논란이 되고 서로 토론이 굉장히 열띠게 일어나는 게 만약에 한 달 안이나 1년 안에 지구에 큰 소행성이 직격할 확률이 높아졌을 경우에 어떡할 거냐. 대중화한테 알릴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거의 하루 종일 디베이트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과학자로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대중들한테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알려야 된다. 아니다. 혼란을 일으켜서 안 된다. 아니다. 자기 죽음이 확실한데 대비할 시간을 줘야 된다. 저희 일반 사람처럼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없어요. 없지만 매년 그걸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 가지죠. 뭐 일단 교수님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제가 또 집안 문제가 있었다거나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인생의 어떤 그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 과정 중에 일어났는데 뭐 대부분 그던 때예요. 보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면은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뭐 겪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두 학교에서 뭐 과목도 한 200학점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봐도 저보다 그 학점을 많이 들은 그 박사들은 없었어요. 제가 경영학도 들었고 수학도 뭐 있는데도 다 들었고 별걸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체육도 들었어요. 박사 과정에서 체육 들은 사람 중 하나일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시간을 딱딱 쪼개서 사는 그런 형태의 사람은 아니라서 뭐 일하다가도 이제 막히면은 그냥 싸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그냥 방랑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미국에 있을 때나 저기 모터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가끔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한 2년 전부터는 그 시간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시간 내기도 어려워서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TV 켜놓고 멍 때리고 있는 그 티멍이라고 하나요? 그죠? 불멍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화영화 틀어놓고, 만화영화 제일 좋아요. 일단 뉴스 틀어놓으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일 다이나믹하긴 한데 뉴스가 만화영화가 그 예측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끝날지 권선징악으로. 만화영화 틀어놓고 가만히 있어요. 우주 자체를 본다고 한다고 하면은 너무 많아요, 사실은. SF 또는 돌아가신 칼 세이건 선생님의 뭐 카스모스라든가 다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은데 우주 개발이라는 거, 사실은 우주 자체 말고 인류가 우주 바깥에서 나가기 위해서 우주 개발이라는 그 측면, 그리고 그걸 하면서 사실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거가 아주 재밌는 거는 최근에 발견한 건데 일본 드라마예요. 변두리 로켓이라고. 그거 한번 찾아봐 보세요. 그 아, 저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재밌게 본 게 있어요. 우주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또는 그런 거가 좀 들어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꽃이다죠. 뭐 그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 맞습니다. 보통 학문이나 저희 같은 이제 물리적이나 수학적으로 바라보는 그 피지컬 월드의 그 우주는 유니버스예요, 그죠? 우리한테 가까이 오면 뭐 스페이스라고도 하고 니어 스페이스 뭐 이렇게. 코스모스 하면 이제 철학적이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코스모스를 보면은 생명의 기원하고 똑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기원을 잘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철학적으로 더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잘 모른다고요. 평생 그거 고민하다가 일생을 보내잖아요. 내가 뭔지. 마찬가지로 생명도 똑같은 저희한테 질문이 되고 그 우주도 철학적으로 똑같은 질문이 돼서 그 세계가 그냥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차라리 편하게 꼬시다가 저한테는 답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주에서 우리한테, 인류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위험에 대한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전문가분들하고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꼭 한 번쯤 새겨 봐야 될 그러한 주제입니다.